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인데, 실상 우리가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움과 기쁨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사야의 외침이었습니다. 실상은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환희가 넘치는 소식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를 터트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었는데 이 아하스라는 사람은 아주 불량하고 비루하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선왕들이 없애버린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 수풀마다 그리고 바위 밑에마다 이 우상들을 세워놓고 분향을 하면서 더구나 이방인들이 숭배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몰래 우상을 세워놓고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중에서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는 그런 끔찍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나라에 굉장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그들이 신에게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이야기 중에서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끔찍한 일을 이 아하스 왕이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과 북한이 서로 적대적이고 으르렁거리면서 늘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하며 이제 전쟁을 벌이곤 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족속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방 국가입니다. 그 아람족속과 북이스라엘이 서로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했습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족속이 서로 연합해서 침략하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저것들을 어떻게 대항할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강국인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고 도와주십시오.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람 나라가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당신네 나라 아수르 나라는 군사력이 강하니까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물을 바쳤습니다. 누구에게 뭔가 도와달라고 할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예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 예물이 뭐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긁어내고 왕궁의 내탕고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서 대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대국이었기 때문에 대파를 했어요.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했는데 이때 남유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을 만나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보니까 거기에 근사한 우상이 있어요. 그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를 굉장히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큰 우상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가서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우상은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보다도 훨씬 크고 멋있고 우람하고 그러니까 야 저거 괜찮다 마음에 드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메섹 우상의 식양, 모양을 잘 그려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인 우리아에게 보내서 그것을 제작해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다메섹 우상을 딱 세워놓으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돌아가서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겠다.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하스 왕,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의 우상을 보고 그것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딱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이사야가 알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롭고 불같이 뜨겁고 아주 다혈질입니다. 어떤 악한 행위를 보면은 참을 수가 없는 열정이 불타는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가지고 열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왜 이방의 아수르 왕에게 가서 구원을 청하느냐? 네가 만약에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는 와서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삭도로, 삭도는 날카로운 칼이죠. 삭도로 너와 내 백성의 털을 다 밀어버릴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 집어먹어버릴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몽땅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면 하늘의 징조든지 땅의 징조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느냐.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느냐.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왕이 왜 그런 이방 우상 숭배를 하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하느냐. 막 책망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에게 징조를 구하여 시험치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괜찮은 말 같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에게 구했다가 거절당하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되니까 아예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구하는 게 낫다. 아주 불신앙적이고 불경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면 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해봤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며 그 남유다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만큼 나라가 남유다가 부강하게 든든하게 섰는데 이제 와서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다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하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롱하는 불경죄입니까?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오리발을 내미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지구가 망합니다. 굶어 죽습니다. 온갖 질병으로 사람들이 아마 아비규환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하죠. 그와 똑같은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게 뭐가 있어? 나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절대 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가 찰 노릇입니까? 기가 막히겠죠. 남유다 아하스 왕이 그런 꼴인데 그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감히 하나님에게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아하스가 너무나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지은 죄가 끔찍한 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구할 거예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합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분개하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생육의 법칙,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하여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는 그런 법칙을 스스로 깨뜨리시고 그런 생육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적인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도무지 우리 인간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최후의 방법,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속으로 그래, 너희들이 끝까지 나의 말을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이제 나도 막 나갈 거야. 이제 막 가자는 거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정해놓고 세워놓으신 생육의 법칙을 깨뜨렸을까요? 이 자연의 오묘한 섭리를 깨뜨리면서 무시하면서까지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친히 정해놓으시고 운영하셨던 만물의 법칙과 우주 운행 법칙을 깨뜨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인정사정 안 봐주겠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소망이 없고 회복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추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막다른 상황에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께서 악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방책, 마지막 하나님의 방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고 착하게 살기 때문에 선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착하고 선행을 행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죄와 우상숭배 그리고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폭망하여 이제는 곧 끝장이 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의 마지막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마지막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단계다. 더 이상 예수님 후에는 없다. 예수님 후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이며 예수님 이후에는 어떤 구원의 길도 방책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끝낼 때 그 끝나는 시간을 데드라인, 데드라인은 죽음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끝장이 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데드라인은 원래 신문사에서 원고 마감 날짜를 데드라인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데드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그리고 지금 세상이 환희하고 네온으로 반짝이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의 데드라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선포된 후 약 700년 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이후 700년이 지난 때에는 이사야 시대 아하스 왕의 폐역함보다도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야. 살기 좋은 세상 낙원이 생길 거야. 그렇게 기대하지만 실제적으로 역사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점 사람들은 악해지고 나빠지고 모든 상황은 더 아주 험악해지고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상황은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도 역시 매우 혼란스럽고 끔찍한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아하스보다도 더 사악하고 비루한 유대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헤롯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왕은 이사야 시대의 아하스왕보다도 더 끔찍하고 더 잔인하고 더 폐역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병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에돔의 후손이며 특히 하나님이 저주하신 아말렉의 후손으로 그 당시 사탄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해치도록 준비해 놓은 악인이었다. 사탄이 암암리에 준비해 놓은 악의 병기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그 당시 로마 정권을 등에 업고 자격도 되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유대왕이 되기 위해서 온갖 권무술수를 다 사용하고 부정하게 모은 돈으로 로마 정권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대리석으로 우람하게 지어줬어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에 방해되는 자라면 자기 아내도 죽였어요. 자기 자식도 죽였어요. 인정사정 피도 눈물도 없는 살인마였는데 그 당시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돈을 기부해서 절을 지어준다든지 교회를 지어준다든지 사회재단을 세워주면은 그 사람이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악행을 행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도 착한 일을 했잖아. 그 많은 돈을 기부해서 좋은 일을 했잖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과거의 추악한 행위를 덮어주고 너무 비난하지 마. 그 사람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미화를 하고 그 사람을 영웅시 만들어주는 그런 세태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써내려온 위인전이에요. 우리가 위인전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많이 봤죠. 그런데 그 위인들은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은 어려서부터 효자고 정의롭고 똑똑하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될 사람은 싹부터 알아본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그 위인에 대한 뒷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그 위인전을 읽었을 때는 거의 100% 완벽한 사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사생활 뒷얘기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유대 사회에서는 사악한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호화롭게 지어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도 이방인이고 좀 나쁜 짓은 했어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 줘야지.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멋있게 끝내주게 지어줬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야지 하면서 아부를 떠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수두룩했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돈으로 세워준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 그 말입니다. 뭐 권력자나 아니면 평민이나 서민이나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야 우리 유대 땅의 예루살렘 성전은 세계적인 건물이야.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건물이야 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에게까지 그 제자들이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잘 지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헤롯의 성전을 칭찬한 것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며 이렇게 우람하고 멋있게 지은 건물은 없습니다.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막 자부심을 가지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헤롯 성전을 저주하셨어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죄악으로 지어진 이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은 앞으로 완전히 박살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폐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온갖 탐욕과 우상숭배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주 70년 로마의 지도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너질 성전에 왜 예수님은 유월절마다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에 나와 있듯이 성전에 불의하고 불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책망하고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과 돈놀이하는 자들을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막 야단치고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성전 청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시대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의 재물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환전해 주는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이 장사꾼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행위들 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종종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책망하시고 또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상황은 포악하고 거짓되고 세상의 탐욕과 술수로 가득 찬 헤롯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고 또한 그 밑에는 헤롯의 더러운 이권을 챙기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유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가 되어서 방탕하고 호색한 로마 문명으로 더럽혀졌고 로마 군인들의 폭행과 악행에 유대 서민들은 시달리며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동족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치부하며 마치 일제시대 때 식민 권력에 빌붙어서 목구멍을 채우게 바빴던 인간들이 수두룩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유대 무리들 빼곡고 가진 것 없고 돈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유대 무리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아플 정도로 창자가 찢어질 만큼 연민을 느끼며 안타까워하셨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악한 헤롯 왕에 의해서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살해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 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때 헤롯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구더러 왕이라고 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동방의 점술가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경배하러 갈 건데 아기를 찾거든 와서 내게 좀 알려줘. 그런데 동방의 점술사들은 헤롯에게 다시 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면 천사들이 다시 헤롯에게 가지 말라 이렇게 명했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은 그 후에 즉시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고 명했고 그 당시 유아 학살이 헤롯 왕에 의해서 자행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어린 아기들이 남자 아이들이 살해를 당했어요. 이 유아 학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 당시 수많은 아기 엄마들 죽은 어린 남자 아기들을 품에 안고 통곡하며 예루살렘 성읍이 여인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 사악한 헤롯 왕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꿈에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명하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사악한 헤롯 왕을 피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다시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가라 함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 예수님이 30년 가까이 살으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아주 외진 촌동네에서 하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서 나오셔서 유대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의 끔찍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해서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화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너무 신통하고 너무 이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들을 위한 성탄 선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최악의 상태에서 마지막 구원의 보루로 예수님을 육신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 당시 최고 악당인 헤롯 왕이 들썩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흥분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났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만신들을 숭배했던 세속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매우 혼란스러운 충격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부경화가 다 깨지게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많은 세속주의자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체라는 사람을 압니다. 니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구세주로 믿지 않고 인간을 죄의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면서 신은 죽었다고 소리치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 니체라는 사람은 부모가 루터교의 목회자예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왜 이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죽었다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그 니체는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가 오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사람들이 죄의식에 빠져 헤매게 되었다. 이 괴상한 논리를 편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 이 사람도 역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신앙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그 똑똑하고 천재적인 명석한 머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종의 기원이라는 그 논리가 대단합니다. 그 아무나 못 만들어요. 이 다윈은 천재입니다. 천재. 그 천재적인 머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천재적인 머리로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 대적하는 진화론을 만들고 사탄의 앞잡이요 도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기에 보면은 그가 죽기 전에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뒷이야기가 있는데 그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다윈이 처음 진화론을 주장했을 때는 그 당시 중세시대이기 때문에 신을 대항하는 불경한 논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윈이 죽은 후에 진화론은 창조론의 대항마로 지금까지 진화론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악마의 논리로 그렇게 전락하게 되었어요. TV 뉴스를 보니까 유난히 올해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온 세상에서 뭐 산타클로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산타클로스를 많이 선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고. 어린아이들이 8살까지는 산타클로스가 진짜인 줄 아는데 8살 된 다음부터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어떻게 아느냐? 친구들이 야 산타클로스 거짓말이야. 그래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유난히 올해는 산타클로스가 온 세상에 떠들어서 갑니다. 정말 산타클로스가 올까요? 그동안 코로나 역병과 더불어 기후재앙과 전쟁으로 세상이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이제는 세상이 막장이나 하면서 절망 낙심하고 있을 때 마귀 사탄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가져다 준다 하는 희망의 성탄절을 은근히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환희하며 성탄절을 즐겨라. 인간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국 죄와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지인의 가장 큰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그까지 선물꾸러기 몇 개를 던져주고 그것으로 만족해 성탄절을 즐겨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는 날이야 행복하십시오 하면서 마귀는 인간들에게 알량한 산타클로스를 선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인간의 무참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며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수천 년 동안 꾸준히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믿고 영접하고 섬김으로 말초적인 세상의 향락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말세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